수목 들어가냐고요? 수목 들어가. 수목 들어가요. 저 환장하겠네. 아, 좀 드릴 재질이었어? 치튜브. 자유하유하. 드디어 치츠의 굿즈 사이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와. 이제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려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마플샵을 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위치를 들어오셔가지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마플샵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이쪽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저거 클릭하시면은 마플샵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머그컵도 이렇게 있고, 휴대폰 케이스도 있고요, 키링도 있고, 이렇게 거울 버튼이랑 핀 버튼이랑 스마트톡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구매하러 가야겠네요. 너무 소장하고 싶어요. 통장을 받칩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이 귀여운 굿즈를 몇 가지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딱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지고 올게요. 왔다. 귀여워. 일단 제가 시킨 거는 지인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거울 버튼 몇 개랑 머그컵이랑 휴대폰 케이스랑 스마트톡을 구입을 했어요. 일단 거울부터 보여드리면, 개별 포장. 잠시만.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보여줘? 됐다, 됐다. 프린팅 되게 잘된것 같아. 이 뒷면은 이제 거울로 되어 있는데, 너왜 이렇게 손 떠냐? 근데 이거 사이즈가 딱그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야. 그 다음에 머그컵. 머그컵. 이렇게 돼서 왔고요. 오, 안 깨졌다. 잘 왔다. 님들 머그컵 너무 예뻐. 짜잔, 짜자잔. 이게 그 치즈 머그컵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약간 볼이 눌린 버전이랑 안 눌린 버전. 저는 눌린 버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사이즈는 뭐랑 비교를 해줄까? 주먹 들어가냐고요? 주먹 들어가. 주먹 들어가요. 저 환장하겠네. 아, 좀 드릴 재질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케이스. 이거 까면은? 진짜 귀여워. 짜잔. 이거는 그립톡, 스마트톡이라고 하죠? 귀엽지? 이게 원래 투명 케이스인데, 뒤에 그 상자 조금 덧대봤어요. 프린팅 되게 잘 됐어. 제가 제 핸드폰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케이스를 빼고, 생폰. 이거 진짜 화이트로 보이잖아. 놀랍게도 내 핸드폰 보라색이야. 보여? 보여? 진짜 귀엽죠? 여기 그립톡까지 한번 해볼까? 짠! 이렇게. 지금 이게 빛 때문에 안 보여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그립톡이랑 그 케이스까지 낀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되게 편해요, 이거 그립톡. 되게 불편해 보이지? 지금 불편하게 들고 있는 것 같지? 그건 맞긴 한데. 진짜 편해, 진짜로. 이게 그립톡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어, 사실.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나 진짜 안 취했어 재질이라고? 근데 진짜 편해. 이거 손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별거 없는 제 언박싱은 이렇게 끝났고요. 치즈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일단 뚜비님이 먼저 올려주신 거. 주의, 저 유뚜비는 전공은 미술이면서 사진을 더럽게 못 찍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과제로 신경 써서 찍은 사진 보고 교수님이 사진 좀 신경 많이 써서 찍어라 라고 한마디 할 정도셨어요. 알아주세요. 그리고 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카메라가 맛이 가서 어둡고 살짝 뿌옇게 나옵니다. 밑밥을 되게 잘 깔아놨네?
글도 못 쓰고 사진도 못 찍는 사람의 굿즈 후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랑 시장 나들이 갔다 와서 헉헉대면서 저희 지역 명물 단팥호떡에 커피 한잔 하고 있는 도중 택배기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 단팥호떡 따위 언제나 사 먹을 수 있으니 내팽겨치고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짜잔, 짜자잔. 사진 진짜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립톡은 지퍼백에, 키링은 비닐, 폰케이스는 상자에 넣어져서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센스 있는 마플샵. 마음속에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나 보네요. 와, 근데 귀여운데? 진짜로? 그 제 후기에서 안 보였던 프린팅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나중에 치치님이 마녀치치로 써주실 거라 믿고 커플템을 노려서 호박치즈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폰케이스랑 그립톡 각자 있을 때도 귀여운데 같이 쓰니까 진짜 귀여워요. 작은 치즈들 부리는 왕치즈 같은 느낌. 전에 쓰던 그립톡도 하트 그립톡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무광으로 해서 그런지 어떤 각도에서도 치즈가 아주 잘 보여서 좋아요. 배경 컬러는 핑크인데 핑크에 살짝 그레이 한 방울이 섞인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역시 전공자. 폰 케이스도 제 폰 컬러가 자주색이라서 안 예뻐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프린팅이 잘 되어 있어서 안이 비치지도 않고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짤을 못 쓰는 사람이기에 제 팬아트로 꾸며봅니다. 제 핸드폰엔 이제 치즈들이 날아다닙니다. 제가 진짜 마플샵에서 보고 미쳤다 했던 키링. 진짜 대박적으로 so cute합니다. 저 이번에 키링은 안 샀는데 이것도 되게 퀄리티 괜찮은 것 같은데? 프린팅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요.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느낌일 줄 알았는데 살짝 잘 구부러지는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딱딱했으면 막 기스나고 부러질까봐 걱정했을 텐데 다행인 것 같아요. 프린팅도 깔끔하게 잘 되었고 완전 조그만 코딱지만한 호박치즈도 잘 나왔습니다. 달 수 있는 고리도 두 개나 있어서 두 개 다 걸어두면 튼튼하게 잘 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방에 달고 다닐지 설레면서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산악 프로젝트에서 들어와야 하는 돈 빨리 들어오면 머그컵을 바로 주문할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어느새 미니 머그컵도 생겼어요. 뭘 사야 할지 완전 고민이에요. 미니컵 진짜 귀여워요. 미쳤다. 치치님 감사합니다. I'm so happy. You so cute. And 치치 굿즈 so cute. I love you so much. 후하후하. 오빠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가서 치치 굿즈야, 얘는 치즈야 했더니 오빠가 치치 굿즈 줄여서 치즈냐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진짜. 이거 진짜 귀여워, 짤. 치치 팔로우 해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잘 교육시켜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치 굿즈입니다. 그리고 앵몽님. 와, 뭐야? 앵몽님 굿즈 후기인데 동영상도 있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앵몽입니다. 치치님 굿즈 언박싱을 해봤어요. 짜잔. 그립톡도 있습니다. 이제 제 폰에 착용해볼게요. 오래돼서 누래진 케이스를 빼고 껴봅니다. 진짜 실물이 너무 예뻐요. 와,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단단하니 좋아요. 착용하고 보는데 알람이? 히히. 사진을 못 찍는 저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예전에 슬라임 만지는 거 찍었던 짬으로 찍었는데 떼잉. 아, 약간 그 느낌 나긴 해. 우리 치치님 굿즈 영롱한 거 보세요. 와, 근데 그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그립톡도 넘넘 이쁩니다. 10분 얼른 사세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볼 때마다 놀라고 행복해하는 중이랍니다. 거울이랑 키링 머그컵도 샀는데 넘넘 기대되네요. 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하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넘넘 행복해지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도님의 후기. 뭐? 치치 굿즈가 왔다고? 치치 굿즈 언박싱. 때는 1월 14일 목요일. 키링 이름을 정해달라며 온톡과 마플샵 링크. 그리고 나는 바로 그립톡을 구매했다. 근데 제가 이때 비도한테 나 이벤트로 그거 줄 건데 좀만 기다렸다 사, 라고 했는데 난 그런 운이 없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첨 운 없다며 흐린 눈을 해왔지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눈물 나는 딜레이를 이기고 굿즈가 왔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자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죠. 아, 진짜 귀여워. 와, 홀로그램으로 주문했는데요,
바닷속의 치치가 조개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짤 진짜 잘 사용하네. 개 이쁨.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와, 그립톡. 미리온 그립톡은 이미 케이스에 붙여서 쭈글치즈 거울을 이용해 열심히 찍어보았습니다. 받은 굿즈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너무 귀엽죠? 다음엔 머그컵도 사고 싶네요. 치치님 이벤트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준님 후기. 드디어 기다리던 치치님 굿즈가 도착했어요. 심장 터지는 거 아닌지 영롱 그 자체. 망치깡 날리는 치치님과 쭈글치즈. 아, 이거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제 캠 말고 이걸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 후기입니다. 밍이도 베리 키웃하네요. 완벽 그 자체. 끼워옷. 키링은 카드 지갑에 장착. 하찮은 밍이는 가방엔 쇽. 굿즈 주셔서 짜증나. 진짜 발음 안 돼. 굿즈 주셔서. 굿즈 주셔서. 아싸. 굿즈 주셔서. 굿즈. 안 울어요. 하찮은 미니는 가방에 쇽. 굿즈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벤트 당첨 안 됐어도 샀을 것 같은데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치치 마플샹. 치치 마플샵 흥해라 흥해. 이렇게 네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봐주세요. 아, 누구세요? 누가 또 응원하세요? 열분 치치님 굿즈 너무 이쁘니까 많이 구경 오시고 괜찮으면 구매까지 해주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다들 많이 놀러와주세요. 마무리 진짜 어떡해? 그냥 이러고 끝내? 바이.